여기가 터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밑에가 이렇게 터질 수가 있는 위험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서 안녕 뭐 하고 어떤 건지 아시죠? 스텝들 위치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여기 포인트 여기서부터 저기 두 군데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레이저를 잡아주세요. 할 수 있어. 면지 미끄러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세워서 그냥 잡고 그리고 길이를 이제 가야죠. 이렇게 게릴리를 사용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방향이 달라지면 더 누워야 되죠. 더 누워야 돼요. 돌리면서 누우세요. 더 쉬워요. 자, 이 부분 쉬워요. 잠깐만요. 이제 기울기 접읍시다. 없어도 너무 좋았어. 이 정도. 자, 바지를 다시 잡으세요. 편안하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들어가요. 앞으로 누우면 안 돼요.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만큼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내려가는 동안에 얘가 여기에 얼추 비슷하니까 이 핸드스핀들이 수직이잖아요.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가면 여기랑 비슷해요. 와서 이제 내가 가겠다 좀 흔들리지 않게 자리를 잡아주는 정도면 충분하니까 우리 이런 것을 잡아놓고 나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3분의 1쯤을 했다 싶은 왜? 깎고 있는 거냐고 깎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미세하게 가루가 나온 건 있어요. 이쪽도 근데 보면 이쪽보다 이쪽이 덜 들어갔죠? 다음에 이제 이쪽을 좀 더 리뷰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날짜 없이 뒤로 기울어야 돼. 그래서 지금 높이를 보면 뒤쪽으로 더 내려가면서 각도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추이를 보면서 여기가 기울기는 만든 높이가 비슷하게 남았어. 그러면 그대로 내려가면 그때까지 맞추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틀어줄 건데 여기서랑 여기랑 똑같이 틀어줘야 되겠죠? 내가 리뉴얼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신기하고 나쁜 건 아니야. 이거 돌면 이쪽으로 밀거든. 여기 뭐 셔터가 아니고 어디 끝에 여기부터 이렇게 3인치 또 여기도 여기부터 여기는 다 있으니까 이제 치우고 기울여서 이거를 겨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여기를 겨냥하는 부분을 뚫어주면 돼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기울어주면 좌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똑같이 파거나 오히려 이쪽으로 오면 이제 바깥쪽으로 파거나 뚫어줄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줄 때 흔들리지 말라고 잡아줄 거고요. 센터 스피들이라는 거 여기까지 들어갈 때까지만 잡아주면 됩니다. 기울기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좌팔 겨냥할 것 같죠? 네, 저렇게 이제 감을 잡고 방향을 유지하면서 고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오케이. 나갈 때 힘을 따라가는 거 조심하세요. 방향하고 기울기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하고 기울기 맞춰서
차원이 돌아가셔야 이렇게 중앙 높이요 구해주 자세를 다시 잡으시고 끝도만 세워보세요. 세워보세요. 네. 천천히 잡으시고 확인해요. 쏙 집어넣으면서 세우셔야 돼요. 자, 천천히. 자, 자, 잠깐만 좀 빼보세요. 제 여기가 너무 바깥쪽으로 삐네. 자, 자리 잡으세요. 그래서 방향 잡고 기울기 잡고 그리고 한번 잠깐만 빼볼까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안 미끄러지기 좋아요. 안 미끄러져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 반향 잡으시고 반향 잡고 기울기 조금 세우고 이 정도? 그것도 괜찮다. 제가 조립을 할 때 보면 이걸 꽂아놓고 여기다 끼우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봤더니 그게 더 어려워. 앞내일에 닿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를 들어보시는데 세게 치면 소리 못 들어요. 소리가 바뀌었죠? 조금 삐뚤었어. 뭐 깎고 놀고 딱 좋겠다. 아까 이렇게 힘들지 않아서 깎고 있으니까 딱 좋지.